제9대 의정부시의회가 난항 끝에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대립을 마치고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투표 결과 9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여성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시의회 9대 의장단 구성이 지난 8일 마무리됐습니다. 의장에는 최정희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현주 의원이 투표로 당선되면서 의정부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과 부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최정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의정부 시의회가 위에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보시며 또한 의정부 시민이 기대와 인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변화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헌신 문사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김현주 부의장 역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의원님과 또 의장님과의 소통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께서 활망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시의회는 지난 8대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할 때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9대 의회에서도 시작부터 양당의 힘겨루기로 파행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8일 만에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이 같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석수에 비례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 구성을 마친 의정부 시의회는 이달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